안녕하세요. 강의모입니다. 3,000원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1kg에 3,000원. 이거 가지고 좀 잘거든요. 잘지만 맛있는 딸기 크레이프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케이크 만들 때는 이렇게 자잘한 거 사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꼭지를 따서 우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재료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크레이프를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 6개 준비하겠습니다. 계란 6개가 300ml입니다. 거품기로 일단 저어주겠습니다. 거품 내는 게 아니고요. 계란을 섞어주는 겁니다. 계란에 하얀 알끈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걸러주겠습니다. 바로 옆에다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밀가루입니다. 중력분이고요. 두 종이컵 사용했습니다. 설탕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흰 설탕 깨끗한 거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스푼. 물입니다. 아, 우유를 사용하셔도 돼요. 물 3종이컵 넣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사용한 거는 종이컵 사이즈인데요. 이게 6.5온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가요, 덩어리가 하나도 없게 저어주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이거를 한 3꼬집 정도 넣겠습니다. 이 밀가루를 계란에 넣고 풀면은 이게 잘 안 풀리거든요. 이제 먼저 우유나 물에 먼저 이렇게 풀면은 깨끗하게 잘 풀립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그 알끈 제거한 계란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밀가루를 빨리 이제 반죽이 가능합니다. 다 됐습니다. 프라이팬은요,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예열을 시키겠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해서 예열을 시키면 이 첫 판에 이렇게 색이 너무 빨리 날 수 있거든요. 좀 탈 수도 있고. 식용유를 프라이팬을 딱 닦아줍니다. 좀 달궈졌습니다. 그러면 반죽을 넣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 프라이팬만큼의 크기가 나거든요. 이게 얇게 돌려줘야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밀전병 구울 때 이렇게 얇게 하거든요. 금방 윗부분이 꼬닥꼬닥 말라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면 이렇게 프라이팬에 손 같은 게 닿여서 이런데 막 이런데 상처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계란 지단 붙이는 거랑 비슷하죠? 자, 한쪽이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구워준 다음에는 또 식혀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또 익었습니다. 그러면 덜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익었습니다. 말랑말랑해서 잘 부서지니까 잘 구우셔야 돼요. 금방 익기 때문에 꺼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요, 이제 담아주면 됩니다. 키친타올에다가 기름을 조금 발라서 한 번씩 문질러만 주겠습니다. 자, 좀 기다리면 익었거든요. 그러면 딱 뒤집어주고. 아, 다 익었습니다. 안에다 면장갑 하나 더 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장갑 하나만 꼈더니 좀 뜨겁긴 하네요. 이걸로 한번 싹 닦아주고요. 이거를 불을 약하게 놓고 이제 천천히 굽는다 생각하고 이제 하면은 색깔 태우지 않고요. 잘 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장 구웠습니다. 이 크레이프는 꼭 계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유는 빠져도 되는데 계란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을 부칠 때, 쫄깃한 전을 부칠 때는 그 계란을 안 넣잖아요. 근데 계란을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지거든요. 전이 쫄깃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계란을 잘 안 쓰는데요. 이 크레이프는
반대로 부드러운 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꼭 계란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란이 안 들어가면 그거 돼요. 전병, 밀전병. 생크림으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생크림은 그냥 거품 내서 만들면 되니까. 생크림을 하실 때는 이거를 완전 차갑게 식혀야 됩니다. 생크림은 열에 약하거든요. 생크림으로 하시면 모양도 예쁘고 좀더 만들기도 쉽고 한데요. 그 생크림이 혹시 없을 경우에는 슈크림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슈크림을 하는데요. 여기에 우유 500ml입니다. 우유는 부족하면 물 반, 우유 반 이래서 500ml 해도 됩니다. 밀가루를 넣는데요. 밀가루는 자, 이런 식으로 한 3스푼요. 자, 계란을 넣기 전에 밀가루부터 풀어주겠습니다. 금방 풀립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잘안 풀리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오늘 소금을 좀 넣는데요. 한 3분의 1스푼 정도. 계란은 3개. 아, 여기에 바닐라 향이 있으면 바닐라 향을 써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으면서 불을 켜놓으면 됩니다. 다 풀렸습니다. 설탕만 들어가면 됩니다. 설탕은요, 종이컵 한 컵을 불룩하게, 수북하게 넣습니다. 많이 넣는 것 같아도요, 그 딸기가 거의 많이 그렇게 단 편이 아니거든요. 빵과 함께 먹으려면 딸기가 사실은 좀 달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 크림 맛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림은 약간 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탕을 한컵 수북하게 넣습니다. 단맛 줄이시려면 조금 빼도 되고요. 여기다 뭐 꿀이나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어주면서 좀 빡빡하게 뻑뻑해질 때까지 저어주겠습니다. 이제 끓을 때까지만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가루는 이제 이렇게 몽우리 없이 젓다 보면은요, 잠시 후면 이제 아래쪽이 좀 빡빡해 온다는 걸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스프처럼 점점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저어주겠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누를 수 있습니다. 붕어빵 만들 때 슈크림.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슈크림 빵도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해서 빵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커스터드 크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뻑뻑해지면 다 됐고요. 이렇게 살짝 눕긴 했습니다. 이렇게 눕긴 해도 괜찮습니다. 얼른 저어주면 됩니다.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끓었으면 다 익었습니다. 이걸 완전 차갑게 식혀주면 됩니다. 딸기를 좀 슬라이스 해 놓겠습니다. 요즘은 딸기가 나올 봄철이라서 딸기를 하는데요. 딸기를 안 나올 때는 그거 하시면 돼요. 바나나. 바나나는 사철 있으니까 바나나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키위는 골드 키위는 되는데요. 그 초록 키위는 해보니까 너무 신맛이 강해서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요. 그리고 이제 딸기가 몇개더 남아서 위에다가 장식을 해야겠습니다. 크림도 아직 조금 더 남았고. 안 돼요.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남은 딸기를 위에다가 다 얹었습니다.
딸기 크레이프 케이크 다 됐습니다. 아주 맛있는 딸기 크레이프 케이크 다 됐습니다. 장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것도 냉장고에 좀 넣어두면은요, 이 크림이 조금 약간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자르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잘라야 되는데, 이거. 우르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딸기가. 딸기가 무너집니다. 이게 딸기가 좀 미끄덩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생크림이었다면 안 무너졌을까요? 우리 먹을 거니까 짜잔. 아이고 난리 났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으면 되죠. 푹 무너졌습니다. 담다가 이렇게 크레이프는 원래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걷어 먹거든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선물하거나 뭐 생일이거나 이러면 생크림을 하시고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실 때는, 생크림 없을 때는 이런 슈크림 만들어서 편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